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렌더 프로그램이 있나요? 동영상을 렌더하려면 어떤 렌더러가 제일 좋나요? 영상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작품들이 너무 멋지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시나요? 정말 모르겠다.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야? 네, 앞에서 보신 건 제가 SNS에서 반년 동안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떤 렌더러를 사용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렌더러가 가장 좋은지를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 엔스케이프, V-Ray, 루미온, D5 렌더, 트윈모션, 블렌더, 건축 인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6개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작업 속도가 빠른지, 가격이 저렴한지, 퀄리티가 좋은지, 많은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지 이 4가지 항목으로 비교해서 최고의 렌더러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렌더는 스케치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V-Ray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가벼운 버전이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엔스케이프입니다. 저는 엔스케이프가 현존하는 렌더러 중 가장 쉽고 빠른 렌더러라고 생각합니다. 4K 이미지 3장 렌더링을 단 1분 59초 만에 처리하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죠. 기존에는 반투명한 재질 표현이 단점이었는데 업데이트를 거쳐 현재는 훌륭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세팅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동영상 작업을 할 때 차량이나 사람 등 움직이는 에셋이 없다는 점 또한 아쉽습니다. 그래도 쉽고 빠르다는 장점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브이레이, 렌더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팅부터 머티리얼까지 정교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퀄리티 하나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세팅이 가능한 만큼 세팅에 시간이 더 많이 들고요. 4K 이미지 3장 렌더링에 28분 39초로 렌더링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물론 높은 퀄리티에 비하면 준수한 렌더 타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또한 지원하는 에셋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차량 등 애니메이션 효과는 없기 때문에 동영상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V-Ray를 이길 렌더러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축 렌더링의 황태자, 루미온입니다. 짧은 작업 시간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고요. 4K 이미지 3장에 7분 31초로 렌더 시간 역시 양호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점으로는 라운드 코너 기능이 있습니다. 네모난 모델링의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건축 씬에서는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인테리어 씬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움직이는 에셋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작업도 훌륭하고요. 작업 속도, 렌더 속도 등 모든 면이 준수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만 감당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렌더러입니다. 디5 렌더 역시 빠른 렌더링 속도와 작업 속도를 자랑합니다. 4K 이미지 3장에 4분 54초 걸렸고요.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미지 퀄리티 역시 훌륭한데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 라운드 코너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메탈 표현이 다른 렌더러에 비해 조금 아쉽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유한 에셋들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움직이는 에셋들을 동영상 작업에도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루미온과 마찬가지로 D5 역시 이미지와 동영상 둘 다 사용 가능한 훌륭한 렌더러입니다. 트윈모션은 리얼타임 렌더와 패스트레이싱 렌더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업 속도와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패스트레이싱만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레이싱의 장점으로는 빛 표현이 훌륭합니다. 이런 와인 표현이나 살짝 반투명하게 비치는 커튼 표현도 아주 좋죠. 반면 단점으로는 렌더링 속도가 살짝 느린 편입니다. 4K 이미지 3장 렌더링에 15분 34초가 걸리고요. 작업 속도 면에서도 역시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라이팅을 많이 배치할수록 버벅거림이 꽤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들도 있긴 하지만 이건 리얼타임 렌더에서만 움직이고 아쉽게도 패스트레이싱에서는 정지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매우 훌륭한 편이고요.
루미온과 D5에 뒤지지 않는 좋은 렌더러입니다. 게다가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회사 또는 개인에게 완전 무료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과 프리랜서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죠. 엠지들의 3D 프로그램,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블렌더입니다. 사실 블렌더는 렌더링이 아닌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블렌더 안에 내장되어 있는 EV와 사이클이 렌더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이클 렌더만 리뷰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는 쉐이딩부터 라이팅, 머티리얼까지 노드를 통해 정교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교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세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긴 편이고요. 4K 이미지 3장 렌더링에 30분 42초로 렌더 시간도 짧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V-Ray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원하거나 애니메이션 작업도 병행하기를 원하는 3D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블렌더의 모델링 기능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니까요. 이번에는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중에 뭘 써야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게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엔스케이프 또는 D5 둘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을 찾으신다면 D5, 트윈모션, 블렌더 셋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는 물론 동영상 작업도 필요하신 분들은 D5, 루미온 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최고 퀄리티의 이미지만을 원한다면 V-Ray, 최고 퀄리티의 동영상까지 원한다면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D Ma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건축 렌더 프로그램 6개를 제가 직접 렌더링한 이미지들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